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고니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품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마스크죠. 그런데 마스크를 매일 사는 것도 정말 일인 것 같아요. 일회용 마스크를 사도 솔직히 며칠 못 쓰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신박하고 경제력 좋고 예쁜 마스크는 없을까?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 라라퍼프 마스크입니다. 22고 서비스 때문에 잠시 롯데몰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제품인데요. 특히 여성분들 매일 화장하시고 매일 마스크 쓰시잖아요. 이 제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성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하는 마스크예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라라퍼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여성을 위한 마스크에 대한 고민으로 탄생한 국내산 마스크 브랜드인데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면서도 외부 오염 물질에 대한 차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심 끝에 탄생한 제품이라고 두둥탁 라라퍼프 측이 밝혔습니다. 야, 누가 보면 협찬인 줄 알겠다. 가격은 약 36,500원부터 42,500원까지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마스크예요. 실제로 제가 팝업스테에서 구매할 때 사람들 줄이 무슨 와 난 무슨 티익스프레스인 줄 알았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라퍼프 마스크를 약 한 달간 써본 장점과 단점, 인기만큼 정말로 대단한 제품인지 솔직한 실사용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제품 평점입니다. 라라퍼프 장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바로 디자인이에요. 착용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사이즈는 S하고 미디엄이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거는 미디엄 사이즈고요. 컬러는 블랙인데 디자인하고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 사이트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100%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탄탄해 보이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소재는 폴리에스터 97%, 스판덱스 2%, 코튼 1%가 들어가 있어서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마스크의 특장점은 화장이 묻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싹 돌려보면은 딱 보시기에도 되게 폭신폭신한 뭔가가 있죠. 마스크 내부에 퍼프 소재를 활용해서요. 착용감하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 모양도 이렇게 제대로 뚫려있고 턱 부분도 굉장히 쿠션감이 좋아서 정말 착용감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얼굴에 밀착이 되다 보니까 누설률이 일반 마스크 대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화장이 잘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촬영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을 두드렸는데요. 진짜 묻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에 좀 기름기가 많으시거나 유분기가 너무 많다 그러시면은 이 부분에 좀 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티슈로 약간만 닦아주시면 금방 닦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파운데이션을 힘껏 두드려보고 묻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많이 묻혀서 코쪽 부분하고 많이 두드려볼게요. 묻지 않는지 써보고요. 좀 눌러볼까요? 그리고 떼면은 방금 이렇게 했는데도 거의 묻지 않거든요. 이 부분 살짝 묻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면 깔끔합니다. 그쵸? 구조를 너무 신박하게 잘해놓은 게 입 여유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착용을 해보고 말을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입속에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남자인 제가 써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아쉬운 점은 있으니까 아쉬운 점까지 꼭 보시고 구매 결정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착용을 해보면 외부 공기 유입을 잘 막아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스크가 굉장히 밀착이 잘 되어 있고요. 끈 부분도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맞게끔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안경 끼신 분들도 어떻게 될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집에서는 안경을 주로 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껴보면은 이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보는데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끼면서 느낀 건데 김서림이 진짜 적습니다. 김서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거를 제가 밖에서 한번 꼈을 때도 전혀 불편한 건 못 느꼈어요. 장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경제성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도 한 1,500원, 2,000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진짜 마스크를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스크는 겉에 있는 거는 정말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필터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 필터가 가격이 3,000원입니다. 3,000원이면 또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필터가 한번 사용하시면은 30시간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밖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한다 하시면은 총 6일 동안이나 쓸 수가 있는 거죠. 단 이 필터는 한번 개봉을 하시면 2주 뒤에는 무조건 폐기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보다 더 경제력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장점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필터입니다. 필터만큼 마스크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또 있겠습니까?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나 필터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라라포프의 필터는 영국 명품 마스크 프레카에서 인증을 받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BIS라고 영국 왕립표준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마스크입니다. 실제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만든 마스크고요. KF94와 유사한 차단력을 가진 필터로 외부 오염물질에 대한 충분한 차단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필터도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적혀있는데요. 내부의 필터를 프로텍티브 커버가 보호해주고 정전기를 발생시켜서 미세먼지를 흡수해주고요. 그리고 습기로부터 필터를 보호해준다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거기에 품질 보증도 1년 동안 무상 AS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디자인부터 필터까지 많은 분들의 평점도 별 5개를 단 제품. 그런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 있습니다. 아쉬운 점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솔직히 저는 마스크가 맨 처음 봤을 때도 되게 고급스럽고 좋아 보인다라고 느꼈지만 가격을 듣자마자 이랬습니다. 마스크가 비싸봤자 뭐 얼마나 비싸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이 비쌌어요. 솔직히 라라퍼프라고 하는 브랜드도 처음 보고 내가 이 가격 내고 살만한 거 맞나? 의구심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필터도 안쪽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고 결국엔 필터를 더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만족합니다. 솔직히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로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점 두 번째는 사이즈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S하고 M밖에 없습니다. 그럼 라지는 없냐? 라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여성분들을 위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라지까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라지는 아쉽게도 없어서 남성분들 중에서도 좀 얼굴이 크다 하시면은 이 M 사이즈가 많이 작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저한테 M 사이즈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품을 하잖아요. 일회용 마스크랑 다르게 이렇게 턱이 나오니까 저는 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이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라지 사이즈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 아쉬운 점 세 번째, 하도 평점이 좋아가지고 평점 순으로 정말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아쉬운 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뭐냐, 안경을 썼을 때 마스크가 좀 두꺼워서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 얼굴형하고 잘 안 맞아서 마스크가 좀 뜨는 공간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1도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아쉬운 점은 실밥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이런 마감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그냥 가위로 제거하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이빨로 떼도 되고요. 거의 할머니 감성.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솔직히 숨쉬기가 약간은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약속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좀 빨리 차더라고요. 순간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벌써 체력이 저질이 됐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숨 쉴 때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앞으로 바람이 나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바람이 다 옆으로 빠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필터가 너무 좀 두터워서 숨 쉬는 게 약간은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내가 걷거나 그냥 서서 말할 때는 전혀 불편한 건 못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라라퍼프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장점은 디자인, 착용감, 필터, 경제성, 세탁기능, 단점은 가격, 사이즈지만 저는 정말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고라니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리고요.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 지금 다 솔드아웃이 돼서 언제부터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 Thank you.